파이널 트레저. 안녕하세요, 트레저입니다. 네, 이곳은 플로리스 촬영 현장입니다. 네, 이번에도 플로리스의 새롭고 멋진 주얼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돌아왔는데요. 제 역시 예, 형. 아주 야무지게 멋있게 차를 입으셨는데 이번 촬영의 컨셉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? 네, 이번 촬영의 컨셉은 차분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희가 또 깔끔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내려고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. 예. 저는 오늘 주얼리 중에 레이어드 링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. 우리 정우랑 정환 씨는 어떤 주얼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이 트위스트 목걸이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. 일단 우선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또 어떤 옷에도 좀 가볍게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제 선택은 이 팔찌 O Bracelet입니다. 너무나도 이 디자인이 아주 심플하면서 화려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. 너무 자신감이 충전되는 기분입니다. 뭔지 압니다. 네. 이번 주얼리들도 정말 느낌이 좋은데요. 팬분들께 우리 사이 형과 루토 씨가 한번 각각 추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저는 이 볼 피어싱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눈을 사로잡는 패션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추천한다면 이 노트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,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 반지를 낀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트레저가 플로리스와 함께한 지 벌써 네 번째 시즌이 되었습니다.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. 지훈 씨,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, 정말 감사하게도 트레저와 플로리스가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. 늘 그랬지만 이번 촬영 컨셉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멤버 모두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플로리스와 트레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플로리스 촬영장의 트레저였습니다. 안녕!